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현재 의류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MBO 의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벨로라운지 대표인 박철우 대표님을 모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벨로라운지 박철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MBO 의류를 입어보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가 2년 차인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입어봤을 때 처음에는 중국 제품에다가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이어서 큰 기대 없이 착용을 했는데, 2년 동안 입어본 바로는 생각보다 이게 질도 괜찮고 오래 입었을 때 해지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번에 신상이 들어왔다고 해서 신상도 소개해 드릴 겸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구독자 이벤트도 마련해 두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자 이벤트도 참여하고 가세요. MBO 의류는 어디 나라 의류죠? MBO는 중국 브랜드입니다. 중국에서 제값주고 제대로 만든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은 이태리 직원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중국에서 가장 큰 자전거 의류 봉제 공장이기도 하고, 많은 해외 유럽 브랜드들의 OEM 생산을 해주는 1등 업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이셀란이라는 그 브랜드를 통해서 이 의류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모 저지가 굉장히 귀엽게 나온 저지가 있었어요. 주황색 의류에다가 뒤에 고양이인가 뭔가 그려져 있는 제품이었는데, 그 당시 인스타를 보고 그게 너무 귀여워서 벨로라운지 행주점인가 가서 구매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MBO가 된 거죠. 맞아요. 처음에는 MBO에서 마이셀란이었죠. 마이셀란으로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마이셀란을 내수해서 저가 시장대를 좀 타겟을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그 저가 시장대는 레드오션이었어가지고 MBO에서 전략을 바꿔서, 그럼 우리는 고퀄리티로 가겠다라고 해서 MBO로 이름을 다시 리브랜딩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리브랜딩이 되고 난 이후로 해외 각지에, 뭐 가깝게는 뭐 일본, 뭐 멀리는 뭐 멀리는 뭐 캐나다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 MBO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 브랜드인가요? MBO가 마이셀란으로 바뀐 게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빠르게 이렇게 글로벌로 확 퍼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MBO가 그 단색 디자인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조금 이건 좀 난해하지 않나 싶은 디자인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서 좀 가면 갈수록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빕도 여기 뒤에 보시면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빕 종류만, 색상만 해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MBO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 제가 로드 자전거에 입문을 했을 땐 정말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 의류를 정말 입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동호회에서 사람들이 바람막이를 사서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람막이 사면 되는 줄 알고 아디다스 가가지고 친구랑 열심히 고심 끝에 아디다스 바람막이를 한 15만 원인가 주고 구매를 해서 왔어요. 근데 그거를 입고 탔더니 완전 그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그 자전거 의류 브랜드에서 나오는 의류를 사서 입어야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처음에 자전거를 입문을 하면 의류를 정말 사서 입어야 하는지와 사이즈를 어떻게 사서 입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자전거 의류를 입었을 때 장점이 무엇인가요? 자전거 의류를 꼭 입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는 뭐꼭 그렇지는 않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운동을 레저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할 때는,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 엉덩이를 지켜줄 수 있는 이 좋은 패드가 들어간 빕숏은 꼭 입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빕숏에 뭐 그냥 티셔츠를 입으셔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이제 어떤 기능적인, 어떤 조금 더 쾌적하게 라이딩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브랜드로 이렇게 맞추시거나 선택하실 수 있는 것들이 워낙 지금 많다 보니까, 네, 선택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사이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자, 제가 뭐 저지를 이렇게 만약에 입었어요. 저지를 입었으면
여기가 만약에 좀 한 치수 정도 큰, 한두 치수 큰 경우에는 여기 뭐 이 부분이 막 이렇게 울어요. 이거는 제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이트하게 입어주시는 게 좀 어렵다. 나는 좀 이렇게 몸매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민망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낙낙하게 입으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고기능성 의류를 제대로 100분 활용을 하시려면 이 타이트하게 입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 피부에 이 원단이 탁 감긴 후에 땀이 나면은 빠르게 말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쾌적하게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울거나 약간 낙낙하거나 이래버리면은 땀은 흡수가 될지언정 빠르게 발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만약에 나는 그래도 약간 펑펑한 치마하게 입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입으셔도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지가 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큰 저지를 입고 라이딩을 하면 이 다운힐 할 때 여기 어깨 부분도 남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운힐 할 때 엄청 시끄러워요. 여기서 휘잉 하는 소리 때문에 엄청 시끄럽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 근처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직접 가서 입어보고 이제 조언도 좀 구하고 해서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집 근처에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많이들 구매하시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 그냥 사이즈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만 주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뭐 내가 만약에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러면 또 교환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추천드리는 게 뭐 한 두세 사이즈 정도를 넉넉하게 주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입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하나 딱 픽하신 후에 나머지는 그냥 네, 반품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네, 효율적이지 않으실까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뭐 두 개, 세 개 정도 선택을 하셔서 구입을 해서 입어보신 다음에 맞는 사이즈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반품하시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대표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번에 신상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저도 직접 한번 입어보고 대표님도 직접 한번 입어보고 핏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입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MBO 빕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색깔이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진짜 많아서 좋은 것 같고요. 저지도 보면은 이렇게 색상과 디자인이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오, 이게 신상이가 뭔데? 귀엽게 잘 나왔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가끔 포인트 주는 저지들도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하트고 이거는 고양이 저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진짜 다양한 제품을 구경하실 수 있고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요. MBO 중에서도 가격대별로 퀄리티별로 등급이 조금씩 나눠져 있는데요. 등급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네, 총 MBO는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가지 등급 중에 엔트리 모델이 있고요. 엔트리 모델 다음에 세미 엔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중급 모델이 있고 상급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입은 의류는 지금 신혜 씨가 입으신 빕숏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최상급 빕숏인 IPS라는 제품이고 259,000원. 그리고 세미 엔트리 모델인 요 타임즈 저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9,000원. 그리고 제가 입은 제품은 이제 중급 모델인 빕숏이 169,000원. 그리고 저지가 또 중급 기종이라서 179,000원입니다. 네, 가격대는 소폭 이제 오르긴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입에 들어간 뭐 어떤 패드나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지에 들어간 어떤 이런 원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작년과는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시착을 한다고 지금 저도 이 제품을 처음 입어봤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된 모델을. 지금 저도 입어봤을 때는 상당히 편하고요. 네, 좀 자신감 있게 좀 이렇게 권해드릴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저는 키는 162에 몸무게는 50kg 정도 되고요. MBO가 가장 단점이라면 단점이 X스몰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2X스몰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걸 입어야 되는데 MBO에는 X스몰밖에 안 나와서 일단 X스몰을 입었고요. 저랑 비슷한 체격인 여성분이 입으시면은 아마 이 정도의 핏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즈는 여기 옆에 팔 부분이 메쉬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 이거 긴 팔을 아주 애용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여름에 입어도 크게 덥지 않고
시원하게 잘 입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빕숏도 이게 지금 요즘 자주 애용하고 있는 빕숏인데 이게 MBO에서 최상위 빕숏이라서 약간 이것보다 조금 낮은 등급인 빕숏보다 훨씬 착용감이 좋고 그리고 패드도 괜찮았어요. 장거리를 탔을 때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패드였어요. 네, 이게 패드 차이가 되게 좀 커요. 패드의 어떤 이 밀도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진다랄까? 그래서 장거리를 타실 때 정말 200km 이상 라이딩을 하셔도 네, 전혀 무리 없는 그리고 제가 입은 중급 기종도 200km 이상 타셔도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셀렉한 제품들 위주는 대부분 다 저도 이제 선출이다 보니까 장거리를 타셨을 때 전혀 문제 없는 어떤 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셀렉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검증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뭐 MCT 선수들도 있고 뭐 남성 앰베서더 분들도 뭐 즐겨 입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의심할 부분은 없으십니다. 네. 대표님 키랑 몸무게가 몇이시죠? 저 키는 175에 네. 몸무게는 최근에 좀 늘어서 70kg? 네. 사이즈 뭐 입으신 거예요? 저는 스몰 입었습니다.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사이즈를 좀 타이트하게 입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옷을 비춰주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는 이런 식으로 우는 경우가 없어요. 다 살짝 이렇게 텐션감이 이렇게 딱 느껴지잖아요. 이랬을 때 저는 이 옷감이 감싸주는 이 느낌이 가장 좋고요. 빕을 입으셨을 때 빕이 나한테 좀 크다라는 포인트를 어떻게 하냐면 허벅지와 엉덩이의 경계 쪽 이쪽이 좀 빕이 만약에 크게 되면 이쪽도 막 이렇게 원단이 접히면서 울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제 사이즈로 제대로 잘 입으신다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이쪽에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서 우는 부분이 없다면은 잘 제대로 된 사이즈를 입으신 거고 특히나 빕 같은 경우에는 좀 텐션감 있게 타이트하게 입어주셔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패드가 저희 엉덩이 사타구니 딱 밀착이 돼서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나랑 맞지 않는 어떤 큰 사이즈의 빕을 입었다 그러면은 이 패드가 그때그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패드가 생김새가 사타구니에 이렇게 형상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가장 압력 분포가 높은 부분에 밀도가 가장 높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근데 만약에 큰 사이즈의 빕을 입게 되면 이 패드가 놀면서 가장 압력 분포가 높게 세팅이 된 그 지점에 저희가 잘 앉아야 되는데 그렇게 앉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제대로 된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점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치수 큰 라지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를 핏하게 입는 편인데 라지를 입었을 때 보세요. 여기가 지금 벌써 울죠. 네. 그리고 라이딩하는 포지션을 취했을 때도 여기가 많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가 남게 되고요. 네 이렇게 저지가 울게 되면 라이딩 하시면서 이 부분만 젖어 있어요. 팔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곳은 오히려 좀 발수가 빨리 되는 반면 이쪽은 부분적으로 또 잘 마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신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발수할 수 있는 발수가 되는 그런 사이즈로 입어주시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나온 거는 이번에 신상 라인인데요. 저지가 방금 입었었던 그 제품에 비해서 조금 상급? 그래서 MBO로 따졌을 때는 약간 중급 정도의 재질이고 빕은 방금 입었었던 것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인 이것도 약간 중급 정도 되는 빕숏인데요. 근데 이거 작년에 나왔었던 요거랑 같은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개선되어서 나오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해서 만 원 정도 비싸지긴 했지만 질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진짜 약간 다리를 감싸준 느낌이 더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더 타이트해진 느낌? 원래 작년 제품 X20을 제가 입었을 때는 빕숏도 굉장히 좀 한랑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새 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빕숏이 좀 나름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저지도 그 타임즈 말고 그거 위에 등급인 걸 입으니까 사이즈가 타임즈보다는 그래도 조금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리고 패턴이 어찌 보면 굉장히 화려해서 저건 뭐지 싶지만 막상 입어보면 예쁘지 않나요?
팔 부분은 타임즈랑 다르게 타임즈는 메쉬 재질이었는데 이거는 여기 안에 부분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소위 말하는 팔뚝 소세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좀 더 선호하거든요. 메쉬까지도 괜찮은데 가끔가다 이런 쪽에 밴딩이 있는 거면은 이것 때문에 그 팔뚝 소세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여기 안에 실리콘이 되어 있어서 착용했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아래로 흘러내린다거나 아니면 위로 너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도 좀 예방이 되거든요. 이 라인이 제가 MBO에서 정말 좋아하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긴팔도 입고 나왔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름에도 긴팔을 정말 애용해서 잘 입거든요. 야라할 때 빼곤 거의 긴팔 입는 편인데 여기 이거는 여름에도 입을 만큼 얇게 나와서 여름에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잘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또 너무 얇아서 비치진 않아요. 너무 비치면 좀 그런데 또 그런 재질은 아니어서 그냥 적당히 얇고 적당히 입을 만한 여름에 입을 만한 재질. 그리고 지금은 S를 입었는데 확실히 S 입으니까 X20보다 훨씬 크죠. 여기 허리 부분 엄청나게 남고 안 맞는 사이즈를 입으면 이런 핏이 됩니다. 근데 MBO는 진짜 라인이 너무 다양해서 그냥 코디하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MBO에서 이제 단체 팀복도 제작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것도 라인을 다 골라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단체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스텀 의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총 4가지의 카테고리별로 다 기성품을 똑같이 만드실 수 있고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성품이랑 보통? 가격이 같습니다. 아, 같아요? 똑같아요? 네. 뭐 단체 한다고 할인 더 없나요? 물론 이제 단체를 하시면 네. 장수에 따라서 할인은 들어가고요. 아. 네, 뭐 이제 5%, 10%, 15% 이런 식으로 해서 수량에 장수... 따라서 네,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빕도 똑같아요? 빕도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저희 벨로라운지에서 벨로라운지 서포터즈 키트를 네,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시중 가격의 한 40%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패키지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고글도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서포터즈 키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더 많은 MBO 의류를 구경하고 싶다면 벨로라운지가 어디에 있죠? 매장이? 일단 본점이 양수점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천 원주 가까운 여주 쪽에 있는 이포점이 있고요. 그리고 행주점이 있고요. 김포에 있는 아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구점이 있고요. 네, 강원도에는 춘천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쪽 뭐 전라도나 어떤 뭐 이렇게 대전 뭐 이쪽 지방은 아직은 없지만 아마도 향후에 또 오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근처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입어보시고 디자인도 직접 보시면은 아마 구매를 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이게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우리 대표님께서 그 타임즈 반팔이죠? 네, 타임즈 반팔을 구독자님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거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제가 더보기란에 폼을 하나 달아둘 거거든요. 그 폼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사이클 콘텐츠도 한번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MBO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